쌀뜨물을 모아서 비타민 영양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쌀뜨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B1 전분, 마그네슘, 엽산, 칼륨, 지질 등 풍부한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쌀뜨물에 설탕을 숟가락으로 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먹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비타민을 두 알 정도 넣어줍니다. 비타민을 넣고 비타민이 쌀뜨물에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쌀뜨물이 색깔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하네요. 비타민이 잘 희석되도록 저어줍니다. 이렇게 비타민이 녹은 쌀뜨물을 페트병에 담아 일주일간 보관합니다. 일주일 후에 물과 1대1로 희석시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트병으로 한 병 반 정도 만들어졌네요. 베란다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해 봅니다. 베란다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켜 텃밭에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발효시켰더니 아래에 침전물이 많이 있어 흔들어서 사용해 봅니다. 이렇게 화분조를 위해 물을 1대1 희석시켜 작물들에게 영양분으로 공급해줍니다. 먼저 참외작물에게 쌀뜨물과 비타민을 섞어 발효시킨 물을 줍니다. 그 다음 초하율무 작물에게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쌀뜨물과 비타민을 섞어 만든 영양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도 궁금해집니다. 고추나무에도 영양분을 줍니다. 앞으로도 텃밭의 작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